선주 중위 7과 시험 대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파트 7과에 나오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먼저 adventure 모험이 나오네요. adventure 뭐 파생어 형용사형으로서는 어드벤처러스가 있죠. 어드벤처러스, TUROUS. 어드벤처러스 하면 모험적인. 어드벤처, 어드벤처러스 모험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 공기죠. 뭐 공기란 뜻도 있는데 뭐 생방송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생방 다른 뜻으로 생방송이란 뜻도 있고 에어, 공기, 생방송. 본문에 공기란 뜻으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amazing event, 뭐 놀라운 사건,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amazing 어떤 ing형이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이고요. 뭐 amazed도 있겠죠. 놀란 이런 뜻이죠. 놀란. 근데 이제 amazed하고 surprised하고 다른 점은 이건 뭐 갑자기 뭐길 가다가 뭐 산에 가다가 뱀 같은 거 만나 가지고 놀란 건 서프라이즈드고요. 뭔가 멋진 걸 보고 놀란 건 어메이즈드고요.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 형태 어메이즈겠죠. 어메이즈라는 동사 형태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메이징 같은 말도 많이 알아둬야 되겠네요. 어메이징의 같은 말은 뭐 워썸 이런 게 있죠. 워썸. 뭐 원더풀, 그다음에 뭐 fantastic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great, fantastic, wonderful, awesome, amazing. 좋은 의미의 놀라운 이란 뜻이고요. arrive 도착하다죠. 뭐 구미에 도착하다 이런 거할때 arrive in 구미. arrive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어떤 명사를 가지고 싶을 때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뭐 비슷한 뜻으로 reach가 있는데 re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그냥 reach 구미 이렇게 쓰죠.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in 구미, reach 구미. 그 다음에 뭐 명사형은 arrival이 있습니다. arrival 도착. arrive 도착하다 이런 뜻이고요. come to some place 어떤 장소로 온다 이런 뜻이죠. 영영프리하면 arrive. 그 다음에 balloon이 나옵니다. balloon 풍선 balloon이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명사고요. balloon. 다음에 컨테이너가 나오네요. 컨테이너 뭔가를 담는 통을 컨테이너라고 그러죠. 컨테이너 동사형 알아두면 쓸모가 많습니다. 동사형은 contain 포함하다란 뜻이죠. contain, container. 보통 뭐 커다란 트럭 같은데 짐 싣고 가는 거 그런 것도 컨테이너라고 그러죠. 근데 컨테이너를 뭐 그런 뭐 커다란 트럭에 실려 있는 것만 컨테이너가 아니고 뭔가를 담는 통을 모두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동사형 contain, container. 컨텐트라는 단어 봐봐. 파생어 중에 컨텐트라는 단어도 있죠. 컨텐트. 이거 뭐 내용이란 뜻이죠. 이건 내용, 내용물, 컨텐트. 또 다른 명사형으로, 다른 파생어로 컨텐트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컨텐트, 컨테인, 컨테이너. ER 붙어서 어떤 뭐 ER 붙어서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구 만드는 ER입니다. 컨테인, 컨테이너. 그 다음에 큐리어스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큐리어스. 큐리어스 같은 경우는 그냥 큐리어스만 익히기보다는 뭐 be curious about 이렇게 해서 ABOUT. I'm curious about it. 난 그거에 관심 있어. 이런 표현. I'm curious about it. Are you curious about it? 뭐, what are you curious about? 무엇에 관심이 있니? 그러니까 뭐 curious가 의미에 따라서 뭐 같은 말로 interested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 be interested in, be curious about 비슷하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 What are you curious about?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무엇에 관심 있니? 아 그리고 파생어 명사형으로 curiosity,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명사입니다. curiosity 호기심, curiosity, curious. 그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네요. 디저트 후식이죠. 후식 디저트. 뭐 디저트 얘기하면 뭐 데저트 얘기할 줄 아시죠? 뭐 데저트 얘를 여기에 강세를 두고 데저트라고 읽으면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스펠링 똑같이 쓰고 디저트라고 뭐이 경우에 발음이 디저트라고 얘를 읽을 때 얘하고 발음이 똑같아집니다. 얘도 디저트고 얘도 디저트인데 뭐 이렇게 읽으면 버리다 이런 뜻인 거 아시죠? 이렇게 후식은 스펠링 할때 S가 2개 있는 거 디저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different 다른 뭐 different는 일단 수고로서 be different from 같은 게 있죠. 뭐뭐와 다르다. I am different from you. 난 너랑 달라. 그 다음에 명사형은 difference죠. difference. ce죠. difference. 동사형 differ. differ의 뜻은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하다. differ, difference, differen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ifficult하고 헷갈리진 않죠? difficult 어려운 이거 헷갈리는 애들도 있던데 오케이. difficult의 명사형은 difficulty죠 명사형용사였고요 different, difference difficult, difficulty differ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뭐 반대말은 same이죠. 반대말은 same, 똑같은, 동일한, identical, same, 똑같은 이런 뜻이고 different 다른. 밑에 difficult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뭐 앞만 보고 하나만 보고 하기 때문에 difficult 어려운이죠. 이건 difficult 명사형 아까 얘기했습니다. 명사형 difficult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반대말은 뭐 easy라든지 simple 이런 것도 있죠. simple. difficult 같은 말은 complicated 이런 게 있습니다. 복잡한, 어려운, complicated, 뭐 hard 이런 것도 있죠. hard 비슷한 말로 hard 어려운, hard, complex, complicated 이런 것들 파생어들. 단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단어를 한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어를 뭐 파생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생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말 반대말 이렇게 해서 단어를 퍼트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그다음에 ever 뭐 ever have you ever 뭐 ever는 뭐한 번이라도 이런 것도 있죠. 한 번이라도 뭐 현재 완료 시제 할때 많이 나왔어요. Have you ever been to 뭐 이런 식으로 Have you ever been to Korea? 한국에 가본 적 있니? 이런 식으로 ever 출근 내내 또는 뭐한 번이라도 뜻이고요. 그다음에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네요. everywhere 어디든지 everywhere 뭐 everywhere는 모든 곳에 이런 뜻이고요. 뭐 anywhere 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anywhere의 뜻은 어디든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뭐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수 있어 이런 거할 때는 you can go anywhere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뭐 air is everywhere. everywhere 같은 경우에 뭐 지구에 가면 뭐 모든 곳에 공기가 있어. 뭐 air is everywhere. You can go anywhere. 넌 어디든 갈수 있어. Air is everywhere. 공기가 모든 곳에 있어. 뭔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 다른지 알아두시고요. Everywhere, anywhere. 그다음에 뭐 excited, 뭐 exciting 비교할 거 아시겠죠?
뭐 어떤 ing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 ed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요. 동사형 excite로부터 왔죠. 흥분시키다, 신나게 만들다. excite, excited, exciting. 오케이. 그다음에 뭐 밑에 exciting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exploration, exploration 발음 좀 어렵습니다. exploration, exploration, exploration. 탐험, 탐사, exploration. 동사형, 또 인터넷, explore 이렇게 합니다. explore, 탐사하다 이런 뜻이죠. explore. 그다음 여기다 요렇게 뭐 explorer 이렇게 하면 탐 이거는 뭐 사람입니다. 사람, 탐험가란 뜻이죠. 탐험가. 그래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때 그게 익스플로러 인터넷 탐험가란 뜻으로 줄여서 뭐 IE라 그러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은 뭐 많이 안 쓰고 요즘은 뭐 크롬이나 아니 크롬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옛날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썼죠. 명사형 exploration. 다음 단어는 finally가 나오고 있습니다. finally 마침내 뭐 같은 말로는 뭐 at last라든지 뭐 in the end 이런 게 있습니다. in the end 결국에는 마침내 at last finally in the end 뭐 at the end 써도 되고요. at the end in the end 마침내 뭐 형용사형은 final이겠죠. final 마지막의 이란 뜻입니다. final 뭐 final exam 하면 기말고사를 얘기하죠. final exam. finally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fix입니다. fix 고치다 수리하다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가 repair 이런 게 있죠. repair 뭐 mend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치다 수리하다 repair mend 비슷한 말들 fix. 뭐그 외에도 fix는 고치다라는 뜻 이외에 뭐 고정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단단히 고정시키다, 고정하다,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 고정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fix, repair, mend, 고치다라는 뜻일 때 비슷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 그냥 fix가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다음 foreign이네요. foreign, 외국의 파생어 살펴보면 일단 foreigner가 보이네요. foreigner 외국인이란 뜻이죠. 외국인 foreigner foreign 뭐 그다음에 또 foreign language 하면 외국어가 되겠죠. foreign language foreign language 외국어 foreigner 외국인. 오케이. 그다음에 foreign의 반대말 뭐몇 가지 볼까요? foreign의 반대말 중에 일단 local 이런 게 있습니다. local 지역의 이런 것도 있고요. local food 뭐 지역 음식 토산 뭐그뭐그 특산품 이런 거 얘기하죠. local food. 그 외에도 뭐 국내의란 뜻으로 domestic 이런 것도 있습니다. domestic 국내의. 그래서 foreign 뭐 다양한 파생어도 살펴봤습니다. foreign, foreigner, local, domestic 이런 것들. 오케이, 다음 단어 float. 우주에서는 뭐 제로 그래비티니까 그렇죠. 우주에 가면 제로 그래비티죠, 그렇죠? 제로 그래비티니까 무중력을 얘기하죠. 그래비티가 중력이니까. 그래서 우주 뭐 스페이스에 가면 뭐 아우터 스페이스 우주 공간으로 가면 제로 그래비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플로트 둥둥 떠다니죠. 플로팅 떠다니죠. 플로트 둥둥 떠 있다 뭐물 위에 떠 있다 뭐 이런 거. The boat is floating on the water 이런 식으로 보트가 물 위에 떠 있다. 오케이, 플로트 이런 것들 봤고요. 그다음에 자, from 아닌 거 알죠? from이 아니고 form입니다. form은 형성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form. 뭐 일단 같은 말로는 뭐 shape 이런 게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
쉐이프도 형성하다 만들어내다. 뭐 쉐이프는 또 명사로도 쓰이죠. 이 녀석 명사로서 형태란 뜻도 있고요. 폼도 마찬가지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 형태란 뜻을 갖고 있죠. 형태. 폼. 오케이. 그 외에도 뭐 명사로서 서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갔을 때뭐 어떤 서류 같은 거 떼달라고 쓰는 거 있죠. 그런 걸 서식이라 그러죠. form이 서식 또는 형태, 동사로서는 형성하다, 만들어내다. 뭐, sub-zero can form ice. 뭐, 영하의 온도는 sub-zero, 뭐, sub-zero temperature can form ice. 뭐, 영하의 온도는 ice를 form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형성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프렌치가 나왔네요. 프렌치, 뭐 프랑스 알 거고요. 스펠링 A로 바뀌는 거, 발음도 뭐 프랑스 되고 프렌치 되고요. 뭐 A가 E로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외에도 뭐 국가 명사, 뭐 국가 형용사 먼저 할까요? 저만이 저만 독일의라는 뜻이고요. 뭐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그 다음에 국가 는 절만이죠. 독일. 뭐 독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도이칠란드라고 부릅니다. 절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도이칠란드. 뭐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프렌치. 뭐 프렌치 프라이. 뭐 이렇게 해서 뭐 감자튀김 프랑스식으로 튀기는 거 프렌치 프라이즈. 뭐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grass가 나오네. grass. grass는 뭐 보통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합니다. 뭐 어를 붙인다던가 복수형으로 잘 표현하지 않죠. grass. 뭐 green grass, 초록색 잔디. 오케이, 그다음에 hear도 등장합니다. hear 3단매신 hear heard heard고요. 뭐너 들어본 적 있니? 뭐 이런 표현 have you 뭐 ever heard 이런 거 있죠. have you ever heard 뭐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이런 식으로 have you ever heard about it 뭐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그런 표현 hear heard heard고요 그 다음에 뭐 hill 나오네 hill 언덕입니다 언덕 hill hill 뭐 hill이란 단어도 있죠 hill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건 뒤꿈치를 얘기하는 거죠 발 뒤꿈치 힐, 힐. 발음은 비슷함 똑같진 않고 얘는 좀 짧게 발음하는 이 발음이고요. 얘는 좀 길게 발음해 힐 이렇게 하고요. 뭐또 이런 단어 있는데 발음 비슷한 거뭐 힐, 뭐 치료하다 이런 뜻들은 단어 비슷하죠. 발음이 똑같진 않지만 힐, 힐, 힐. 그다음에 인트러스팅 나오네요. 인트러스팅 재미있는 흥미로운 뭐 인트러스팅 팩트. 재미있는 사실, 뭐, interested. ED형은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형은 어떤 감정을 들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nd가 나오네, land. land 착륙하다라는 뜻이죠, land. 뭐, touchdown,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touchdown. 뭐, land 말고 또 이거에 뭐, 수거로서 land하고 같은 거 나오는 것 같던데. 오케이. 자, 반대말은 이륙하다인데요. 이륙하다는 뭐가 있다? take off가 있죠. take off. take off 하면 이게 뭐, 이륙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딴 뜻, 알 텐데. 이거 옷을 벗다란 뜻이 있죠. take off your hat. 모자 벗으세요. take off your shoes. 신발 벗으세요. take off 이륙하다, 벗다, land 착륙하다. 그 다음에 laugh 웃다죠 웃다 laugh 웃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lie가 나오네요 lie가 눕다란 뜻도 있고 또 거짓말하다란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거짓말하다 그럼 거짓말하다일 때는 3단면식이 lie, lied, lied죠 lie, lied, lied 근데 눕다 할 때는 lie lay lane이고요. lie lay lane, lie lay lane. 눕다 누웠다 뭐 PP형. 근데 요거 설명하면서 저는 이런 거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 그다음 뭐예요? 레이드 레이드라는 단어도 있죠. 레이 동사니까 이렇게 3단 변신할 거고 레이의 뜻은 이거는 놓다 또는 뭐 눕히다 이런 뜻입니다. 눕히다. 그러니까 레이는 무엇 무엇을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으니까 레이는 타동사고요. 라이는 눕다란 뜻일 때 자동사죠. 이 친구는 어디 어디에 눕다 일형식 만들 때 쓰겠죠. 라이는 하지만 레이는 삼형식을 만들 수 있죠. 그 뭐 lay your hands on me 뭐 네 손 내 뭐 나에게 기대라 뭐 이런 뜻으로 lay your hands on me 이런 식으로 씁니다. lay your hands on me. 오케이, lie. 자, lie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lie, lay, lay, 높다. 3단 변신. lay, laid, laid, 놓다. 놓다란 뜻으로. 자, 그 다음에 little입니다, little. 자, little 같은 경우에 일단 크기가 작은 이란 뜻도 있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어떤 뜻도 있습니까? 양이 적은 이란 뜻도 있죠. 양이 적은. 뭐 약간의 물 할 때는 a little water 이렇게 하죠. a little water. 뭐 그 다음에 뭐 거의 없는 돈 little water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크기가 작은 뭐 이런 뜻일 때는 뭐 small 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뜻이죠. 양이 적은 일 때는 저 small하고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오케이, little이 크기가 작은, 양이 적은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얘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한번 살펴볼까요? little, less, least였죠. little, 적은, 더 적은, 최소의 이란 뜻이었습니다. 더 적은, 최소의. 자, little, less, least. little.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어는 marathon이네요. marathon. marathon. 우리가 보통 마라톤, 마라톤, 이제 marathon, marathon. 원래는 뭐 그리스에 있는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지금은 어떤 달리기 시합의 명칭이죠. 42.195km를 달리죠. marathon. 오케이. 그다음에 뮤지컬 이 나오는데 뮤지컬 뭐 뮤지컬은 뭐 명사로서 뮤지컬이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서는 음악의라는 뜻도 있죠. 음악의 음악적인. 오케이 그래서 뮤지컬도 되고 음악의라는 뜻도 있다. 뭐 그다음에 뭐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이런 파생어 해볼까요? 뮤지컬 인스트루 먼트 하면 음악의 기구란 뜻이니까 인스트루먼트가 어떤 기구나 장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하면 이건 악기란 뜻이 되는 거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음악적인 기구 악기. 그래서 음악의란 뜻도 있고 뮤지컬이란 뜻도 있고요. 예, 다음 단어는 nearest네요. near, nearer, nearest죠. near, nearer, nearest. 가까운. 오케이. 뭐 비슷한 말로는 closest가 있죠. closest. closest. 가장 가까운. nearest, closest. 그리고 참 뭐 closest 나온 김에 요렇게 쓰고 얘를 close라고 발음하면 그때는 동사입니다. 이때는 동사로서 닫다란 뜻인데 얘를 close라고 발음하면 형용사로서 가까운, 뭐 친한 이런 뜻입니다. 가까운, 친한, close, close, 닫다, close, 가까운. 오케이, 그래서 closest, 가장 가까운, nearest, 가장 가까운. 뭐 what is the nearest planet from Earth? 뭐 지구에서 가장 nearest한 planet 행성 어디니? Mars죠, 화성이죠. 금성은 조금 더 멉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other가 나오네. other 다른 different하고 뭐가 달라요? different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서점에 책을 사러 갔어. 책을 사러 갔는데 뭐 A라는 책이 있어. A라는 책이 있는데 이 A라는 책을 사려고 봤는데 이 책이 조금 뭐 어디가 찢어져 있어. 그러면 그때 different book 달라고 하겠어요? other book 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다른 물건 이런 거할때 같은 종류인데 다른 물건 할 때, 이때는 other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A라는 책을 사러 갔는데 A라는 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A 말고 나는 뭐를 샀다? B를 샀다. 이럴 때는 different인 거죠. A하고 B라는 책은 서로 전혀 다른 책이다. 이건 서로 different 한 거고요. 이거, 다른 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책이. 이 마음에 안 바꿔주세요 할때 other 쓰죠. 팁 other 하고 different가 뭐가 다른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다음 단어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오케이, 뭐 별거 없죠. 포스트가 뭐예요? 포스트 하면은 뭐 우편이란 뜻도 있고 편지를 보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붙이다, 뭐 기둥,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붙이다, 뭐 어떤 뭐 종이 같은 걸 붙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뭐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뭐 붙여, 뭐 이런 뜻이죠. 붙여, 포스트잇. 포스트가 붙이다는 뜻이 있으니까 어떤 붙여진 종이를 보고 포스트라 그러죠.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종이 같은 걸 붙여놓는 걸 보고 포스트라 그러죠. 다음 단어는 recently입니다. recently 뭐 얘기할 게좀 많죠. recently 일단 같은 말들 시리즈로 쭉 알아두세요. recently 같은 말은 가장 먼저 lately가 있죠. lately 그 다음에 또 these days도 있고요. these days 그 다음에 또 nowadays도 있죠. nowadays는 쭉 붙였습니다. nowadays these days는 띄웠어야 되고요. 뭐 최근에란 뜻으로 쓸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recently, lately, these days, nowadays. 뭐 lately하고 late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recent product 뭐 이런 거 할까요? recent product 이렇게 하면 최근에 나온 상품 이런 뜻입니다. recent 뭐 recently ly 붙여서 부사니까 recently ly 붙여서 부사니까 ly 떼면 일반적으로는 형용사가 되겠죠. late lately는 아니지만 recent 최근의란 뜻입니다. 최근의 recently 최근에 recently. 오케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단어 ride입니다. ride road ridden인데요. ride road ridden. 라이드가 이제 타다인데 조심해야 될게뭐 자전거 타다 이런 거할 때는 뭐 ride a bicycle, ride a bike 말 타다, 뭐 ride a horse 이런 거 쓰죠. 하지만 뭐 놀이기구 타다 할 때도 ride 쓰고요. ride 뭐 ride가 명사로서 뭐탈 것이란 뜻도 있거든요. 탈 것, 놀이기구 이런 뜻도 있습니다. 놀이기구. 그래서 뭐 ride a ride 이런 말 장난을 할 수도 있겠네요. ride a ride 놀이기구를 타다라는 뜻이겠죠. ride a ride. 오케이. 근데 택시 타다, 버스 타다 할 때는 ride를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뭐 take a bus, take a taxi 이런 식으로 쓰죠. 뭐 take a truck 이런 식으로 뭐 트럭을 타다 뭐 이런 거할때 이때는 take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ride는 어떻게 생긴 건지 대충 어떤 자세로 타는지 어떤 자세로 뭐 자전거 탈때 자세 말탈때 자세 비슷하죠. 그럴 때 ride 쓰고요. 그 다음에 take a bus, take a taxi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ride 쓸 때하고 take 쓸 때는 이런 표현들을 통째로 이런 표현들을 통째로 익혀서 엉뚱한 거 쓰지 않도록 뭐차 타다 이런 거 하는데 뭐 라이더 카뭐 이런 게 초딩들 보면 중딩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뭐어 자동차를 타다는 또뭐뭐뭐 직접 운전할 때는 뭐 드라이버 카 이런 표현이 또더잘 어울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Ride Road Ridden 뭐, Ridden 스펠링에 D가 두개 있는 거 주의하세요. Ride Road Ridden. 3단 변신 틀리지 않도록 잘 익히시고요.
그럼 save네요. save 뭐 save me 나좀 살려주세요. save money 절약하다. save the file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죠. 저장하다. 파일을 저장하다. 뭐 did you save the file? 파일 저장했어? save money, save me. 오케이, 이건 뭐 save가 구하다라는 뜻일 때는 또뭐 rescue 하고 같겠죠. 아이고, rescue 뭐 이상하게 썼네. 어디 갔어 지금? RESCUE, rescue, save, 구하다, rescue, save, save me, rescue me. 그다음에 얘기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secret, 뭐 can you keep the secret? 비밀 지킬 수 있겠어? Can you keep the secret? You have to keep the secret. 비밀 지켜야 돼. 오케이, secret. 특별한 거 없고요.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다음 나눠보겠습니다. shake네요. shake 삼단변신 꼭 알아두세요.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이나 shake, shook, shaken.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shake 같은 경우에는 얘가 누구 같은 애냐면 change나 hurt 같은 애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change, hurt. 얘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애들이죠. 자기 혼자 자동사도 됐다가 타동사도 됐다가 뭐 뜻으로 얘기하면 change, 무엇무엇을 바꾸다도 change지만 바뀌다도 change고 hurt 마찬가지죠.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라는 타동사도 hurt고 아파하다라는 자동사도 hurt죠. shake도 이렇게 무엇무엇을 흔들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흔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동사로서 흔들리다, 타동사로서 무엇무엇을 흔들다. 뭐 밀크쉐이크, 뭐 우유를 흔들어서 거품 내서 먹는 거죠. 쉐이크고요. 오케이, 다음 단어 샤우트입니다. 샤우트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죠. 어떤 샤우트 소리 지르지 마. 뭐 같은 말로는 yell이 있습니다. yell 소리치다. yell shout 뭐 shouting 소리 지르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엔 since네요. since 일단 since가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사용될 때는 뭐 뭐뭐 이후로 쭉 이런 뜻이죠. 지금 이제 접속사라고 설명해 놨는데요. 접속사 말고 뭐로도 쓰인다?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 I have known him. 그다음에 내가 그를 현재 완료 시제로 계속 알고 지냈단 얘기죠. I have known him 뭐 since I was 9. 뭐 내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죠. Since I was 9. 뭐 since 뒤에 since가 지금 접속사로 사용될 때 설명입니다. 접속사로 사용될 때 특징은 요렇게 무슨 시제랑 같이 쓴다. 이 부분은 과거 시제죠. 단순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붙여쓰죠. I have known him since I was 9. 내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죠. 요 부분의 뜻이 내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라고 맨날 얘기했죠. 시간의 덩어리. I have known him since I was 9.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어. 이렇게 썼을 때 since는 접속사죠. 하지만 since가 전치사로 쓰이니까 since 뭐2010뭐 이런 식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I have known him since 2010.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어. 이때는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죠. 그 다음에 이제 since에 대해서 좀좀더 말씀드릴 거는 since가 접속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because의 뜻이 되기도 하죠. because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since를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since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인지 아니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단어 소프트네. 소프트 부드러운이죠. 부드러운 소프트. 뭐 일단 반대말부터 살펴볼까요? 반대말은 단단한 딱딱한이란 뜻의 하드가 있죠. 하드 하드 펌 이런 것들 단단한
그 다음에 뭐 똑같진 않지만 관련된 단어로서는 뭐 스무드 이런 단어도 있네요. 스무드 뜻은 매끄러운이란 뜻이죠. 이건 매끄러운. 뭐 매끄러운 거하고 부드러운 거 똑같진 않은데 뭐 비슷한 부분도 있죠. 스무드, 소프트, 하드. 뭐 매끄러운이 있으면 거친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스무드의 반대말은 러프죠. 러프. 러프, 거친이란 뜻입니다. 러프, 거친. 뭐 거친 거하고 단단한 거하고는 다르지만 비슷한 면도 있죠. 러프, 거친. 뭐 러프 스킨 하면은 뭐 거친 피부, 스무드 스킨 하면 매끄러운 피부겠죠. 뭐 그다음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드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죠. 오케이, 소프트에 대해서 뭐그 정도. 뭐 동사 파생어도 한번 볼까요? 동사 파생어는 soften 있습니다. soften은 부드럽게 하다는 뜻이겠죠. soften. 오케이. 뭐 soften의 반대말? 뭐 harden이죠. 단단하게 하다. harden 단단하게 하다. soften 부드럽게 하다. soft hard. 아이고, 밤늦게 수업하니까 목이 메네. 그 다음 스페이스쉽입니다. 합성어죠. 합성어. 그래서 스페이스 우주란 말과 쉽 함선 뭐배 이런 뜻에 합쳐졌습니다. 스페이스쉽. 스페이스쉽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스페이스쉽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애스트로노트라고 그러죠. 우주비행사죠. 애스트로노트. 우주비행사. 오케이, 그래서 스페이스쉽, 애스트로넛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뭐 스페이스 스테이션도 나오네요. 우주정거장이겠죠 뭐. 스페이스 스테이션. 오케이, 얘는 뭐또 띄어쓰네요.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 다음에 스페이스 슈트 나오네요. 이건 뭐 어떤 사람들 뭐 슈트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고 슈트라고 발음해야 돼요. 스페이스 슈트, 우주복이죠. 스페이스 슈트. 오케이, 그 다음 단어는 스왈로우가 나오네요. 스왈로우, 삼키다, 삼키다, 스왈로우, 꿀꺽하다. 근데 얘가 좀 특이한 면이 있는데, 얘가 이제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냐면, 명사로서 제비란 뜻이 있어요. 제비. 제비, 여러분들은 잘못 보죠? 저 요즘은 제비가 잘 없습니다. 오케이, swallow, 그 다음에 삼키다, 제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러면 이거 말고 뭐 씹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씹다, 씹다는 chew죠. chew. 뭐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다음 테이스트 명사 뜻만 뚝 써놨네요. 맛이란 뜻이 있죠. 물론 맛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flavor가 있죠. flavor 맛, flavor taste. 그 외에도 taste는 뭐 동사로도 쓰이는 맛이죠. 뭐 동사로서 맛을 보다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맛이 나다란 뜻도 있는 거 아시죠? it tastes good 이렇게 하고 좋은 맛이 난다. it tastes delicious. 맛이 나다란 뜻일 때는 뒤에 형용사 와야 된다. 감각동사다. 뭐 이런 얘기도 문법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오케이. 다음 단어, thirsty네요. thirsty. 목마른. 뭐 명사형 갈증이겠죠? 뜻은 갈증일 텐데. 뭐 쉽습니다. thirst입니다. thirst. 갈증, thirst. 목마른, thirsty.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g형 형용사 또 나오네요. 스릴을 느끼게 하는이죠. 스릴링, 뭐 스릴링 라이드. 뭐 라이드가 놀이기구란 뜻이 있다 했으니까 뭐 신나는 놀이기구란 뜻이겠죠. 스릴링 라이드. 뭐 스릴링 라이드를 타고 I am 스릴드 하면 되겠죠. 스릴을 느끼는 이란 뜻이죠. 스릴드. 스릴링, 스릴드. 뭐 스릴로부터 왔습니다. 동사 스릴. 스릴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이죠. 아, LL이 아니고 LL 맞나? 오케이, LL이 맞네요. 스릴.
뭐 열광하게 하다, 신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형 thrill. 그다음에 느끼는 일이형 ing형 느끼게 만드는 thrilling. 오케이, 스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type. 타입은 종류, 유형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kind죠, kind 종류. 근데 뭐 타이프가 동사로서 타자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타자치다 또는 뭐 활자 이런 뜻, 활자. 뭐 어떤 글자 한 조각 한 조각을 활자라 하죠. 활자, 타자치다 이런 뜻도 있고 종류. 뭐 종류란 뜻일 때뭐 타입, 카인드, 솔트 이런 것들이 종류란 뜻의 단어들입니다. 카인드, 솔트, 타입. What type of food? What kind of food?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What sort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 오케이, 그다음에 towards 하면 뭐뭐 쪽으로 전치사기 때문에 뭐 toward the moon, 뭐 towards the earth 이런 식으로 towards the earth 지구 쪽으로 지구를 향해서 이런 뜻이고 뭐 요거 나왔으니까 뭐 forward 이런 단어도 있죠. forward. forward의 반대말은 backwards죠. 오케이,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런 뜻이죠. 앞쪽으로, 뒤쪽으로. 그다음에 toward는 어느 쪽으로. 그냥 뭐 to를 써도 되는데요. to를 써도 되는데 towards를 쓰면 조금 더 이제 뭐 어느 쪽을 향해서 이동하는 느낌이 조금 더 든다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다음 단어는 vegetable죠.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vegetables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채소. 뭐 베지테리언 이렇게 하면 채식주의자죠. 베지테리언 이런 파생어도 있고요. 베지터몽. 그다음에 다음 단어는 wet이네요. wet 젖은 이런 뜻이죠. 뭐 반대말은 dry가 있겠죠. 마른 dry wet. 오케이, 그다음 단어는 wind가 나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air, moving, 뭐 moving air를 한 단어로 wind라고 하는 거죠. moving air is win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숙어들 나옵니다. 오케이, all night 밤새도록이죠. all night. 뭐 특별한 거 없고요. all night. 그다음에 뭐 일단 뭐 be born이 태어나던데 일단 bear란 단어가 있죠. bear, bore, born. 뭐 bear, bore, born. 그래서 새끼를 낳다라는 뜻이죠. 낳다. 얘는 과거니까 낳았다고. 얘는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태어난 이란 뜻이겠죠. 태어난. 그러니까 비본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비본. 뭐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다. 뭐 구미에서 태어나다 이런 거할때 전치사 in을 붙여서 뭐 I was born in 구미. 난 구미에서 태어났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born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까? born은 이게 동사 원형으로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지루하게 하다.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이제 ing 붙여서 boring 하면 지루하게 하는 이고요. 그다음에 지루함을 느끼는 뭐 bored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bear, bore, born에서 born을 저 입장 바뀐 어떤 식 PP형을 사용해서 수동태 태어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수동태 한번더 나오네요. be covered with죠.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는 우리가 전치사 by를 쓰지 않는 경우 할때 만나봤습니다. 뭐뭐로 덮여 있다 이런 뜻이죠. be covered with. 오케이, the hill was covered with snow. 뭐그 언덕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이런 뜻이죠. be covered with. 오케이, 커버가 덮다란 뜻이니까 뭐 입장 바뀐 어떤 시 쓰면 덮인 이란 뜻이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덮여 있다 뭐뭐로란 뜻이죠. be covered with. 오케이, 다음 단어 이거 나오네요. 아까 전에 했던 거 be curious about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비슷한 표현은 be interest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쓸수 있는 게 interested in이 있다. I'm curious about it. I'm interested in it. 난 그거에 관심 있어. 궁금해. 알고 싶어. curious 명사형 curiosity였죠. curiosity. 호기심, curiosity. 궁금한, curious.
이거 뭐, 요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다른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be wondering about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원더가 궁금해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원더라는 단어가 궁금해하답니다. 놀라움, 원더풀 이럴 때는 뭐 놀라운 이런 뜻이고, 원더가 놀라움 이런 뜻도 있지만 궁금해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I am wondering about, I'm curious about, I want to know about 이런 거, 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 궁금해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다 나왔네요. Don't have to.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 몇개더 배웠습니까? 두개더 배웠죠. 뭐가 있었고, Don't need to. 뭐 앞에 3인칭 단수면 doesn't로 바뀌고, 과거면 didn't로 바뀌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need not 조심해야 될건 need not은 조동사라 했습니다. need not to라 했죠. need not 뒤에 동사원형.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조동사기 때문에 앞에 3인칭 단수 주어가 온다고 해서 여기에 S 막 붙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Needs not, he needs not 아니라 했어. He need not. Okay,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살펴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each other.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서로라는 뜻입니다.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서로. 그러면 이런 거 붙여놨으면 그러면 셋 이상 비교죠. 비교. CF 비교해서 셋 이상에서 서로는 전번에 알려줬는데요. 뭐였습니까? One another라고 그랬죠. One other.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 Each other 둘 사이에 서로서로. 오케이.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는 뜻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은 for instance가 있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표현은 아닌데 하나 더 여기에 for example 나왔을 때 설명해야 될게 such as가 있는데요. such as도 예를 들을 때 씁니다. 근데 사용법이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뭐 예를 들어 예문을 보여주는 게 제일 낫겠죠. 자, there are many large countries in the world. 세상에는 많은 커다란 나라들이 있다. 뭐와 같은 러시아, 인도, 호주와 같은 이런 뜻이죠. 자, such as는 문장의 일부로서 사용됩니다. 문장의 일부로서 이런 식으로 뭐뭐와 같은 이렇게 예를 들때 쓰는데 문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러면 이제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는 어떻게 써야 되냐? There are many large countries in the world.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새로 시작할 때, for example, Russia, India, and Australia 이렇게 씁니다. For example 대신에 for instance를 쓸수 있다 했죠. For instance. 오케이. 그래서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et on이 나오네. get on 뭐뭐에 타다라 탑승하다라는 뜻이죠. 뭐 get on the bus, get on the subway. 그 다음에 요거 반대말 내리다는 뭡니까? 내리다는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죠. get off죠. get off 그냥 get off 내리다. get on, get off. 됐습니까? 뭐 나가, get ou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녀석은 get 뒤에 어떤 시 온걸 설명한 거네요. get 어떤 이런 느낌인 거 아시죠? get wet 뭐 be wet인데 be wet은 뭐 너무 느낌이 뭐 젖어 있다 이런 뜻이니까 서서히 젖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get wet 뭐 서서히 말라간다, get dry 뭐 서서히 화가 난다, get angry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있죠. 요런 느낌 점점 변하는 느낌으로 쓸수 있는 게겟 말고도 많았죠. 겟이라든지 become이라든지 grow라든지 turn. 뭐 선생님 설명할 때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하면 점점 변해간다 이런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건데 조금 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때 get은 이형식인데 뭐 I got a present 이렇게 썼을 때 이건 삼형식 동사로 쓰인 거죠.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목적어고 목적어 하나 있으니까 삼형식이겠죠. 이럴 때는 그때는 또 받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here it is 여기 있어요. 뭐 here it is 하는데 뭐 이제 here it is일 때 반드시 단수의 물건을 줄때 씁니다. 만약에 복수의 물건을 줄 때는 here they are라고 얘기하네요. here they are 여기 있어요. 단수의 물건을 줄 때는 here it is, 복수의 물건을 줄 때는 here they are고요. here 단수인지 복수인지 신경 쓰기 싫어, 귀찮아. 뭐 물건 줄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오케이. 너 네가 여기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찾으시는 물건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거, 단수 복수 구분 없이 쓸수 있는 거 here you are. 그다음에 단수 복수 구분하면서 써야 되는 거 here it is, here they are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에 in surprise가 나오네요. in surprise. surprise가 명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놀람이란 뜻인데요. 이걸 영어스럽게 in surprise를 영어스럽게 하면 어디 속에 들어가서 놀람 속에 들어가서 이런 뜻이야. 놀라움 속에 들어가서를 우리말스럽게 하면 놀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she yelled, she shouted 같은 말이었죠. she shouted in surprise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녀가 놀라서 소리 질렀다. 뭐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왜 소리 질렀는데? in surprise 놀라서. 오케이. 다음 단어. In the air 할 차례네요. In the air 공중에라는 뜻이죠. 뭐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In the air 뭐뭐 뭐 float in the air 뭐 floating in the air 이렇게 쓰겠죠. 뭐 what 뭐 우주 제로 그래비티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water can float in the air 뭐 물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float랑 연결시켜서. 오케이. 그다음에 lie down. lie만 해도 눕다인데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 부사죠, 부사. 뭐 그러니까 lie down 이어 동사이긴 한데요. 근데 lie down은 뜻을 보다시피 자동사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목적어 it을 넣었을 때뭐 lie it down이다 뭐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 동사긴 하지만 그냥 자동사입니다. lie down 눕다. 근데 lie down이 눕다면 lay down은 뭐겠어요? lay down 이거는 내려놓다라는 뜻이죠. 이거 내려놓다. 이건 타동사였죠 아까. 뭐 그거 내려놔 할 때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lay it down. 오케이. lie down은 눕다고 lay down은 내려놓다. put down 하고 같죠. lay down은 뭐 lay의 뜻이 put 하고 같아요. 내려놓다 두다니까. put down, lay down, lie down 눕다. 오케이. 그 다음에 not anymore가 나오네요.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죠. not anymore. 그래서 뭐 not anymore는 조금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더 이상 않는다 이런 얘기할 때 I don't like it anym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n't like it anymore. 근데 이게 타이핑 왜 하고 있냐? 여기에 not하고 any가 있죠. 선생님, not an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t any를 n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이 표현을 not과 anymore를 빼고 대신에 뭘 써서 표현할 수 있다? no more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no more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느냐? no more라는 단어, no more의 위치는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입니다. not 들어갈 자리. 그래서 I no more like it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I no more like it. 난더 이상 그거 안 좋아해. I no more like it.
오케이. 그래서 노모어의 위치는 뭐 들어갈 자리다? not의 위치에다가 노모어를 넣어서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I no more like it. I don't like it anymore. 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anymore 대신에 뭘 써도 된다? any longer. I don't like it any longer.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이것도 가능합니다. I no longer like it. 오케이. 그래서 anymore 하고 뭐 any longer 하고 같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pull down. pull down은 아래로 끌어내리던데 여기다가 무엇을 아래로 끌어내리다가 되니까 얘는 뭐고? 이어 동사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래로 끌어내리다 하고 싶으면 pull it down 해야 되겠죠. 이어 동사니까 pull it down. pull it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roll down은 굴러 내려가답니다. 얘는 무엇을 할 수가 없죠. 얘는 자동, 이어, 얘도 마찬가지 자동사긴 한, 얘도 이어 동사긴 한데,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뜻이니까, 뭐, 여기다가 roll it down 이렇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 내려가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여기에 풀 다운 할때 다운이나 롤 다운 할때 다운이나 전부 다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이어 동사라 했죠. 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진 걸 보고 이어 동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봐라 할때 look it at이 아니고 look at it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이어 동사가 아니다. 동사 뒤에 전치사다. 이어 동사는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거라서 뭐전명뭐 여기다가 뭐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명사가 뭐풀뭐풀뭐 뭐를 아래로 끌어당길까 풀더 핸들 다운 뭐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세요 할때풀더 핸들 다운 풀 다운 더 핸들 다 되지만 it으로 바뀌었을 때는 풀잇 다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un up to인데 run up to 어디 어디까지 달려간다 뭐 up to 뭐 굳이 run 안 붙이고 up to가 up to 나온 적 있네 up to your eye level 할때 나왔네 up to your eye level 이 뜻이 뭐였습니까 너의 눈높이까지죠 너의 눈높이까지 up to your eye level 그러니까 어디 어디까지란 뜻입니다 up to가 뭐 run up to니까 어디 어디까지 달려간다 말이죠 어디 어디까지 어머로 달려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이 표현보다 뭐뭐뭐까지가 좋겠습니다. 어디 어디까지 달려간다. Run up to.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테이스트 어떤 하시듯이 사운드 어떤 보이네요. 사운드 굿이죠. 뭐 초등학교란다. 중학교 1학년 때다 마스터했는 내용입니다. 뒤에 부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사운드 어떤. 사운드 굿.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a walk네요. take a walk. 뭐 take 들어가는 다양한 표현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take a walk 하면 산책하다고, 뭐 잠깐 쉬다, take a break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욕하다, 뭐 샤워하다부터 할까? take a shower. 그럼 사진 찍다 해볼까? 사진 찍다, 뭐 take a picture. 많죠,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버스 타다, take a bus. 그 다음에 또뭐 할까, 뭐. take a shower 했으니까. 뭐, take a bath, 목욕하다. 이런 표현들. take 들어가는 다양한 표현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talk about나요? talk about. 말하다, 토크는, tell, 뭐, speak하고 토크랑 비교했었죠. 토크는 전치사 무지하게 좋아해. 자동사기 때문에. Let's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오케이. 그럼 talk about에서 뭐, 좀 설명할 건 discuss란 단어를 설명해야 되겠네요. discuss. discuss 뭐 하다? 토론하다란 뜻이죠? 토론하다. 근데 discuss는 주의해야 될게 얘가 discuss 성격이 누구 같냐면 성격이 enter나 visit 같아요. 그 말은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discuss the problem, talk about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discuss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 가질 수 있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토론하다 하지 마시고요. 얘는 무엇 무엇을 또는 뭐 무엇에
대하여 라는 의미가 discuss 안에 있으니까 about 따로 쓰지 않습니다. talk about, discuss. 그 다음에 try to도 나오네. try to do. 뭐 뜻이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써 있어요. try to 도니까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 애쓰다 이런 뜻이죠. 노력하다, 애쓰다. 뭐 try 목적으로서 to do,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동명사 try doing도 가능하죠. 근데 이때의 try의 뜻은 시험 삼아 해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뜻이죠. try doing, try to do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7과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부분은 설명했고요. 이거 이외에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7과 단어, 7과 단어 영영, 7과 단어 영영풀이 속 단어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어우, 못 외치네. 깜짝이야. 아, 여기 좀더 남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서로 반대되는 거 아까 말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먼저 different와 same이 보입니다. different, same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arrive 설명할 때 내가 depart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arrive는 도착하는데 depart는 출발하답니다. arrive, depart. 뭐 공항에 보면은 공항에 이제 사람들이 뭐 사람 뭐 누구누구 환영합니다의 종이 같은 거 써붙여 들고 이렇게 막 기다리는 그런 곳에는 어라이벌이라고 써 있어. 어라이벌. 근데 사람들이 막 가방 들고 어디 막 기분 좋은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데는 디파트라고 써 있어요. 디파트에다가 디파트라고 써 있는 곳에 뭐 누구누구 환영합니다 써붙여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웃긴 짓이죠. 디파트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difficult, easy 아까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excited, bored 뭐 아름다워고요. 그 다음에 land하고 takeoff하고 아까 설명했네요. land 이착륙하다, takeoff 이륙하다. 그 다음에 얘기 안 했던 거 하나 나오네. interesting의 반대말은 uninteresting. 뭐 uninteresting 같은 말은 boring이겠죠 또 뭐. 재미없는, boring, dull 이런 것들 반대말 uninteresting, on을 붙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ttle big 뭐 초딩도 아니고 near far 뭐 near 같은 말은 close라는 설명은 아까 했었네요. 반대말은 far고요. far면 우리가 핥고 있네. 그렇죠? 아까 near의 비교급은 nearest 만드는 거죠. 근데 far는 비교급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farther, farthest 될 때가 있고 뭐될 때도 있었습니까? further, furthest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거리 일 때고요. 이거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심한이란 뜻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심한이란 뜻인데 더 심한, 가장 심한 이런 뜻도 있다.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soft, hard 아까 얘기했고, wet, dry 얘기했고, get on, get off 얘기했고, intelligent, stupid 뭐 똑똑한 뭐 이거 뭐. 인텔리전트 뭐 스마트 이런 것들이죠. 스마트 뭐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뭐 와이즈, 클레버 이런 것들이 인텔리전트 쪽이라면 뭐 스튜피드, 실리, 뭐 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멍청한 쪽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메이징, 서프라이징 있는데요. 이게 이건 두 개를 비슷하다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Amazing은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느낌의 긍정적인 거고요. Surprising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뱀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Surprising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친구들이 뭐 Surprising한 일을 여러분들한테 뭐 얘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Surprising은 좋은 서프라이징한 상황도 있고 나쁜 서프라이징한 상황도 있는데 어메이징은 항상 좋은 느낌입니다.
여기서 뭐 똑같진 않다라는 거 비슷할 수는 있다. 픽스 리페어 아까 설명했죠? 리페어하고 맨드까지 얘기했으나 맨드 MEND 고치다. 그다음에 폼 빌드, 그다음에 쉐이프 설명했었죠. 폼 빌드 쉐이프 형성하다, 형태를 갖추다. 그다음에 recently, lately, nowadays, 뭐 these days 얘기했습니다. Save가 구하다 할때 rescue고요. Shout to yell 얘기했고, exciting, thrilling 비슷할 수 있죠. 그다음에 touchdown 나오네요. Land touchdown 착륙하다, touchdown. 반대말은 take off였죠. 이륙하다. 그다음에 영영풀입니다. Adventure는 unusual, 이상하고 신나고 thrilling하고 exciting하고 and possibly 아마도 dangerous 할수 있는 activity 활동이죠. Such as a trip 여행처럼. Amazing, extremely surprising. 이건 extremely surprising이라고 영어풀이하면 별로. 이것보다는 awesome이라든지 wonderful, fantastic 이런 게 amazing입니다. 예,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다음 arrive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뒤로 시작하는 depart였죠. 출발하다. arrive, depart. reach로 설명하고 있네요. reach a place. reach 뒤에 전치사 없죠. 하지만 arrive는 전치사 필요합니다. reach a place.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especially 특히. 이게 especially가 특히입니다. at the end of a journey. 어떤 여행. 이 여행이죠. journey가. 여행의 끝에. 여행의 마지막에 어떤 place를 위치하는 거. 그 다음에 curious 설명할 때 interested in이 나오네요. interested in learning. 뭐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배우는 데 관심 있는 거죠. about people, things는 things인데 around you.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다음 exploration, activity 일단 활동이죠. 근데 찾고 찾는 거죠. 찾고 찾는 알아내는 거예요. 찾고 알아내는 거죠.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검색하다죠. 검색하다. 선생님 말만 해도 필기하세요. 이거 알아내다죠. Find out 알아내다 탐험이죠. 필기했는 거안 보내고 있는데 뭐 그동안 했는 거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려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아 종이로 보여주세요. 필기했는 거 똑바로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foreign은 belonging 속한이란 뜻입니다. 속한 belonging or connected 연관된 to a country 어떤 나라에 that is not your own 너의 것이 아닌 이 말이죠. 네 나라가 아닌 A country that is not your own이 네 나라가 아닌 이란 뜻입니다. Belonging to a country 어떤 나라에 속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거. Float입니다. Float to stay on the surface. Surface가 표면이죠. 표면. 표면에 머무른다. Over liquid 뭐의 표면? 액체 말이죠. 액체. 근데 기체도 됩니다. Liquid or gas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액체나 기체 위에 and not sink 뭐 하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오케이. 그다음에 form, build하고 shape죠. to make something 뭔가를 만듭니다. make a into b 하면 a를 b로 만들다죠. 뭔가를 into a particular shape 나오네요. particular 특정한이란 뜻입니다. 특정한 형태로 뭔가를 make something into a particular shape. 오케이, 그 다음에 land 같은 말은 touch down이었고요. 반대말은 take off였죠. 그래서 arrive on the ground 일단 땅에 도착하는 거죠. or other surface 땅이나 다른 표현 ground나 다른 표면에 arrive 도착한다. after 언제 after moving down 뭐한 다음에 아래로 움직인 다음에 through the air 뭐를 통과하여 공기를 통과하여 이렇게 swallow 삼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게 cause A to do네요. cause A to do. cause A to do 하면 A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A가 to do 하도록, 여기 move 하도록 만들다, 이동하도록 만들다죠. 그러니까 만든대요.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게 하다, cause. 만든다. 음식이나 음료수나 약, etc. 기타라는 뜻입니다. etc라고 읽고요. etc는 etc라고도 읽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이런 뜻입니다. 기타 등등 etc. 푸드나 드링크나 필즈나 etc를 to move 뭐 하도록 만든다, 이동하도록 만든다. 어디에서? from your mouth. 어디에서? 네 입에서. into your stomach. 너의 위장으로. by doing 나왔습니다. 뭐뭐 함으로써죠.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참으로써 적어주네.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용함으로써. the muscles of your throat. 그래서 목의 근육을 유징함으로써, 트로트에 있는 머슬을 유징함으로써, 푸드나 드링크나 피즈나 기타 등등 에트세트라를 from your mouth로부터 into your stomach으로 무브하도록 만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스마노우 삼키다고요? secret 비밀이죠. a piece of information 정보의 한 조각입니다. that is only known 오직 알려져 있는 by one person 오직 한 사람 or a few people 소수의 사람 and should not be told 이야기 되어져서는 안 된다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이죠. 다음 spaceship은 a vehicle. vehicle이 운송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운송수단. vehicle은 vehicle인데 used for travel in space 우주에서의 여행을 위해 사용되는 vehicle을 보고 used for travel in space를 위해 사용된 vehicle을 보고 spaceship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pace station 우주경거장은 a place or vehicle 어떤 장소나 운송수단입니다. 어디에 있는? in space 우주에 있는 이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어디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where people can stay 사람들이 뭐할수 있는 머물 수 있는 people들이 stay 할수 있는 뭐 얘도 예를 꾸밉니다. 이 덩어리 선행사가 a place or vehicle이고 우주에 있는 place나 vehicle인데 where people can stay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오케이. 그 다음에 towards 뭐뭐를 향하여 in the direction of or closer nearer 아이고 뭐 쓰냐 nearer to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게 더 가깝게 이런 전치사였습니다. 전치사 이렇게 해서 7과 단어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기할 것도 필기하고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단어 3종 세트 반드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